디스패치 박민영 재벌 대표 열애 사진 공개. 디스패치는 박민영이 한국에서 1년의 대기업을 소유한 CEO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공개했으며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은 항상 다른 고급차를 몰고 있었다. 2022년 9월 28일 9시 30분 오늘 9분에 28 수요일 디스패치는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열애 소식을 전하며 또다시 소름이 돋습니다. 현재 디스패치가 전화한 아름다운 여배우 박민영이 열애 중이다. 디스패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박민영의 데이트 사진을 공개했다. 박민영은 현재 한국의 여러 대기업 CEO를 역임한 성공한 사업가의 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라고 불리는 박민영은 이승기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이승기의 소속사로 합류했다. 그는 4년간의 교제 끝에 12월 29일 나무액터스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박민영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즉각 알렸다. 자유계약, 에이전시 없음 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식일 뿐입니다.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훅은 회사 헌터인 원영식이 이끄는 그린스네이크 미디어 위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훅은 박민영의 연인 강종현과의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오늘 9분의 28 디스패치에 설명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종현의 모습은 한국의 신생 재벌이다. 지난 2개월 동안 한국의 대중매체들은 그의 몸매에 대해 폭로하려 했다. 디스패치는 박민영과 연인이라는 인물이 종종 비밀 데이트를 했다고 언급했다. 박민영 자신의 연인이라고 하는 남자의 모습은 그와 나이차가 그리 길지 않은 모습이다. 강종현은 1982년생으로 박민영보다 4살 연상이다. 한편 디스패치의 보도에 대해 박민영 소속사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박민영의 새 드라마 연애는 매주 수 목요일 TVN에서 방송된다.